네, 이제 오늘은 우주의 시작과 종말이라고 하는 좀 거창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뜻밖이지만 물리학자 뉴턴의 사소한 질문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뉴턴은 뭐 어렸을 때 사과를 얻어맞고 이것은 중력이다, 이것은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깨우침을 얻었다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뉴턴이 사과를 얻어맞고 중력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뉴턴의 후학들이 아 우리 선생님 되게 똑똑했다, 어렸을 때부터 완전 영재였다, 이제 이런 썰을 좀더 부풀리다 보니까 좀 추가된 MSG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는 사과만 얻어맞고 중력을 깨우친 건 아니고, 이제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떠 있는 저 커다란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제 중력에 대한 개념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턴은 오늘날 우리가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력이란 힘의 존재를 처음으로 구체화시켰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턴은 자신이 발견한 중력을 우주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이상한 모순이 하나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중력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뉴턴이 생각하기에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우주에는 아주 많은 별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로 별들끼리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점 거리도 가까워질 것이고, 결국엔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이 다 한데 모여서 우주가 완전히 붕괴해 버리는 방식으로 끝나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딱 봤을 때 우주는 별일 없이 항상 평화롭게 보였어요. 딱히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하는 그런 낌새 없이 우주는 항상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존재하지만 서로 분명 잡아당기고 있지만 우주가 붕괴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우주를 어떻게 내가 좀 손을 봐야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턴은 어떤 답을 찾게 되냐면, 우주는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세계일 것이다라는 답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주가 무한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우주가 너무 크니까 비유적으로 우주는 무한하다, 엄청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없이 끝없이 펼쳐진 세계일 거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뉴턴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주가 무한하다는 작은 가정을 통해서 중력이 있더라도 우주가 붕괴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요란한 크기를 갖고 있는 가상의 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왼쪽 끝에 있는 별을 하나 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별 입장에선 자기보다 오른쪽에만 별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끝에 경계에 놓인 이 별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위쪽에도 일부 있고, 아래쪽에도 일부 있고, 오른쪽에 대부분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잡아당기는 다른 별들에 의한 중력이 어떻게 느껴지게 될 거냐면, 위에서 일부, 아래에서 일부, 오른쪽에서 굉장히 많은 힘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 별은 계속 전체 힘을 합하고 나면 점점 유한한 크기의 우주 한 가운데 쪽으로 서서히 끌려가는 힘을 느끼게 되겠죠. 결국에 뉴턴이 생각한 것처럼 우주가 정말 끝이 있다면,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다면, 결국에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은 그 정중앙으로 모여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주가 만약 끝없이 펼쳐진 정말 무한한 세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면, 자, 임의로 별을 하나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이별 입장에서 봤을 때 나보다 위에도 무한하게 많은 별이 있어요. 아래에도 끝없이 무한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이 무한한 별들의 중력을 느끼고 있을 거고, 뒤로도 무한한 별들의 중력을 느끼고 있을 거고, 결국에 사방으로 엇비슷한 힘을 받고 있겠죠. 따라서 딱히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우주가 실제로 무한한 공간이다, 정말 끝없이 펼쳐진 세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우주에서 어떤 별을 고르더라도 결국에 사방에서 고르게 작용하는 중력을 받게 될 것이고 우주는 붕괴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던 거예요. 이렇게 뉴턴은 우주가 정말로 무한하게 거대하기 때문에 실제 중력이 있더라도 우주는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결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뉴턴의 해답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뜻밖에도 이 뉴턴이 이야기했던 무한한 우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두 번째 모순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순이 뭐냐면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 올베르스가 이야기했던 이 유명한 질문입니다. 오케이, 우리 뉴턴 선생님 말씀대로 우주가 정말 무한한 크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무한하게 거대한 우주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을 거고 그 무수하게 많은 별빛을 우린 다 보고 있어야 할 텐데 우주는 지금 딱 봤을 때 너무 어둡게 보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우주가 무한한 크기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올베르스의 이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수학적인 버전 그리고 수학을 쓰지 않은 좀 더 간단한 버전으로 한번 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금의 수학을 한번 써볼게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별들이 엇비슷한 평균 밝기로 밝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별을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별의 겉보기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별빛은 사방으로 둥글게 퍼지기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그 별빛의 밝기는 네 배 어둡게 보일 거고요. 별까지 거리가 세 배 더 멀어지면 우리가 보게 되는 별의 밝기는 아홉 배 어두워 보이는 거죠. 이처럼 첫 번째 효과, 각각의 별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각각의 별들의 밝기가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더 먼 우주를 보게 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또 많아지겠죠. 그러면 같은 면적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리 범위가 멀어짐에 따라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더 거리가 좁은 비좁은 구 면적 안에 들어오는 별만 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시야 면적 안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적겠죠. 그런데 더 먼 거리까지를 아울러서 더 커다란 범위 안에 들어오는 별까지를 다 보겠다라고 하면 같은 면적의 시야를 보더라도 그 면적 안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얼만큼씩 늘어날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구 껍질의 면적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구의 면적은 그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배 더 먼 거리의 우주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 시야 안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네 배 많아지는 거고요. 세 배 더 먼 거리의 우주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 면적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아홉 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효과와 두 번째 효과를 모두 고려를 해보면 놀랍게도 각각의 별까지의 거리가 어두워지면서 개개의 별의 밝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지는 효과,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같은 시야 안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가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상쇄됩니다. 따라서 어떤 답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거리가 가까운 별들만의 밝기의 합이나 거리가 먼 별들의 밝기의 합이나 결국에 엇비슷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밝기만큼 멀리 있는 별들의 밝기를 다 합하면 충분히 밝게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수학적인 설명을 가미해 봤다면 좀 더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이번엔 수학을 쓰지 않고 한번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거대한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숲 한가운데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숲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고르게 서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그 숲 한가운데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인 나무 기둥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나무 기둥은 거리가 짧을 테니까 꽤 두껍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오는 나무 기둥의 개수가 많진 않겠죠.
반면에 더 먼 거리에 떨어진 나무를 보겠다라고 하면 각각의 나무 기둥은 아주 가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더 먼 거리까지를 보기 때문에 시야 안에 들어오는 나무 기둥의 개수는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무한하게 거대한 숲에 나무들이 정말 고르게 빽빽하게 서 있다면 내가 그 숲 한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라도 결국에 내 시선의 끝을 쭉 연장하면 가깝든 멀든 나무 표면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숲 속에서 아무리 방향을 돌려봐도 나무 기둥 사이 틈 너머 그 숲 너머의 세계를 빈 공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가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무한한 거대한 우주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고르게 채워져 있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늘을 보더라도 결국에 내 시선의 끝을 쭉 연장하면 멀든 가깝든 어떤 별 표면에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처럼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눈부시게 밝게 빛나는 우주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게 바로 하이니 올베르스가 던졌던 밤하늘은 왜 어둡게 보이는가 라고 하는 아주 아주 유명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우주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순간을 현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우주를 생각했냐면 우주에게는 정확한 시점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그냥 하염없이 아주 먼 무한한 과거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똑같이 존재했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우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딱히 할 말이 없는 비과학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우주는 그냥 원래 있던 세계다. 우주의 나이는 이미 무한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주가 아주 먼 옛날부터 원래부터 그냥 쭉 존재했던 세계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거리에 상관없이 우린 모든 별빛을 다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별빛은 먼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날아올 때 걸리는 시간만큼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광년 거리의 별을 보면 1년 전의 빛을 보는 거고 1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보면 우린 1억 년 전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살아온 과거의 세월이 무한했다면 이미 우주는 원래부터 그냥 쭉 존재했던 세계였다면 아무리 거리가 먼 무한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이라 하더라도 무한 년을 날아오면 우린 그 별빛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가 원래부터 그냥 쭉 존재했던 세계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거리에 존재하는 모든 별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하이니 올베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는 깜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4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정말 끈질긴 질문이었습니다. 딱 봤을 땐 우주가 왜 어둡게 보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기까지 4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현대 우주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왜 우주가 깜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젠 우린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빅뱅 이론이 어떻게 이 사소한 질문을 해결하게 되었는지 그 더 깊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빅뱅 우주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가치라고 한다면 바로 우주는 과거가 유한했다. 우주는 막연하게 무한한 먼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만 우주가 존재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유한한 과거, 우주에게 무한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발견하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먼 거리에 떨어진 다른 은하들이 대부분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게다가 그냥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은하들이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발견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은하들이 주로 우리를 중심에 두고 멀리 도망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발견을 누가 먼저 하게 되었냐면 당시 벨기에 출신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좀 지저분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X축은 당시에 추정되고 있던 각 은하들까지의 거리, Y축은 당시에 관측했던 각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속도입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웬만하면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가 좀 더 빠르게 도망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르메트르는 바로 이것이 우주가 단순히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쩌면 통째로 부풀고 있는, 팽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르메트르의 복장을 딱 봤을 때 뭔가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하나 아마 있을 겁니다. 목에 하얀 카라를 하고 있잖아요. 이 르메트르는 직업이 천문학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부님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학교를 나왔던 굉장히 똑똑한 그런 신학도였는데 특히 이제 물리학과 수학 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일 뿐 아니라 이제 굉장히 영리한 천문학자로도 활약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르메트르가 처음으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가장 믿지 못했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 아주 위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노년의 과학자가 되었을 땐 자신보다 젊은 과학자들의 새로운 이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음 이전 세대 이제 꼰대 물리학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물꼰, 물리학자 꼰대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당시 실제로 학회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젊고 아주 파릇파릇했던 이 열정 넘치는 르메트르가 자신의 발견을 들고 아인슈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수식은 다 맞는데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건 수축을 하건 하겠냐. 이건 물리학적으로 감각이 완전 형편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수식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되게 과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메트르의 그 전기를 보면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때 아인슈타인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를 굉장히 좀 마음 아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한편 실제로 이제 르메트르 관련해서 되게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르메트르가 그 신부님 출신의 물리학자였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배경이 오히려 르메트르의 가설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르메트르가 어떤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되냐면 우주가 이처럼 거세게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의 우주는 정말 원자 하나만큼 작았을지 모른다. 그 작았던 우주가 엄청난 격렬한 에너지를 토해내면서 빵 터졌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태초의 우주는 원시 원자였을 것이다. 프리모벌 아톰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빅뱅 우주론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과거의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굉장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어거지로 물리학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거는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학자의 그 고정관념이 투영된 이상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굉장히 똑똑한 물리학자였지만 그의 독특한 배경이 그의 이제 뛰어난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소심했던 르메트르는 역사 속에서 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천문학계의 황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입니다. 에드윈 허블은 조금 논란이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허블은 되게 대중을 상대하는 능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되게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당시 자기보다 살짝 앞서서 우주 팽창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르메트르의 논문을 이미 봤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현재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허블은 르메트르의 그 발견을 정식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견을 논문으로 출간하기 전에 먼저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유명해진 측면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에드윈 허블이 이제 어떤 관측을 하게 되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실제로 당시 허블의 논문에 들어간 이제 그림들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먼저 왼쪽에 바코드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관측했던 은하들의 빛의 스펙트럼, 파장이 얼마나 더긴 쪽으로, 파장이 길다는 건 붉은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측한 은하들의 전반적인 빛깔이 얼마나 더 파장이 긴 붉은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관측한 결과이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그냥 각각의 은하를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위로 갈수록 은하 이미지가 더 크게 찍혀 있고요. 아래로 갈수록 은하 이미지가 더 작게 찍혀 있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갈수록 더 가까운 은하이니까 하늘에서 크게 보인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더먼 은하니까 점점 더 작게 찍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왼쪽에 바코드 같은 은하의 파장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관측 데이터를 잘 보시면, 비교적 가까운 은하에서 더먼 은하로 갈수록 이 은하의 전반적인 스펙트럼의 위치가 더긴 쪽으로, 더 붉은 빛 쪽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르메트르의 그림과 비슷하게 그래프의 X축은 은하들까지의 거리, 그리고 Y축은 각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 멀어지면서 그 각각의 빛의 파장이 얼마나 길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비교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그 은하가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속도, 후퇴 속도가 거의 비례해서 빠르게 도망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직접적으로 우주가 통째로 고르게 팽창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도망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우주 팽창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르메트르가 이 발견을 먼저 했다는 게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그냥 허블의 법칙이라고 보통 배워왔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르메트르의 업적을 같이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교과서에서 르메트르 허블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주가 통째로 팽창하고 있더라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요 그래프 관련해서도 되게 재밌는 사소한 TMI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래프거든요. 우주가 통째로 팽창하고 있다,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그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허블의 첫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천문학 교과서에 항상 들어가는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그래프 안에 에드윈 허블이 되게 사소한 실수를 하나 한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실수인지 보이실까요? 축의 간격이라기보다 잘 보시면 Y축은 은하가 도망가는 속도예요. 따라서 단위를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써야 합니다. 근데 너무 위대한 발견을 한 나머지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킬로미터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실수이지만, 이제 요즘 같으면 축도 틀렸다고 해서 교수님한테 혼날 만한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수인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역사적인 그래프여서 사소한 실수가 함께 전 세계 모든 교과서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하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더 빨라지고,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얼핏 생각하면 이런 착각을 할수 있어요. 우주의 중심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를 중심으로 사방의 모든 은하가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점점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은하들은 시 공간 안에 박혀 있고요. 은하들 자체는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은하들이 박혀 있는 시 공간 자체가 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각의 은하 사이의 거리가 그에 비례해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허블의 발견이 보여주고 있는 건 우주가 통째로 균일하게 부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 공간 자체가 부풀고 있는 거고요.
그 시 공간 무대 위에서 은하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은하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은하가 박혀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각각의 은하 사이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허블이 관측한 건 우리 주변의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본 게 아니라 우리 은하와 저 멀리 떨어진 은하들 사이 거리가 벌어지는 걸 관측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시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한번 좀 더 과거로 가볼게요. 점점 더 옛날로 간다면 우주는 덜 팽창했을 거고요. 우주의 사이즈는 더 작았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주를 더 높은 밀도의 과거로 줄여간다면 결국엔 언젠간 더 이상 우주를 더 축소시킬 수 없는,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때가 태초의 우주가 처음으로 출발했던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때 순간을 우주가 극한의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고 에너지를 빵 토해내면서 시 공간을 팽창시키기 시작했던 빅뱅의 순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긴 역사를 살아왔는지를 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현재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에서까지 우주 팽창을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허블의 첫 그래프 있죠. 자, 요 그래프가 오늘날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범위에 비하면 얼마나 좁은 스케일이냐면 요게 요 빨간 사각형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에는 훨씬 더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까지 관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를 보더라도 거리에 비례해서 은하들이 일관되게 빠르게 멀리 도망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전히 확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주 시 공간 자체는 통째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정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견한 우주 팽창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빅뱅 우주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우주는 과거가 무한하지 않았다. 우주는 아무리 먼 과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특정한 시점부터만 우주가 존재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타임라인은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마이너스 무한년부터 쭉 이어진 그냥 원래 존재하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때로 돌아가면 지금 우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할 의미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빅뱅 이론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왼쪽으로 쭉 뻗어있던 마이너스 무한년으로 쭉 뻗어있던 우주의 타임라인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주가 출발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먼 과거이긴 하죠.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부터 우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이너스 무한년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마이너스 138억 년 전부터만 우주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왔는지를 잴 수만 있다면 우주의 나이, 뭐 138억 년 정도면 나이보다는 춘추 정도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우주의 춘추가 몇 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살아왔던 과거가 무한년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별을 다 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무한 광년 거리에 있는 별빛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한 년을 날아와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살아왔던 세월이 유한하다. 물론 먼 과거이기는 하지만 138억 년 전부터만 우주가 존재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답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의 빛에도 범위가 생깁니다.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빛은 우린 이 지구에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주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138억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200억 년 전의 빛을 본다? 300억 년 전의 빛을 본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먼 거리에 떨어진 빛을 지구에서 보려면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했던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을 빛이 날아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 자체가 무한할진 모르지만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관측이 가능한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주에는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한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관측이 가능한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몇 광년 반경 정도일까를 생각해 볼 때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그러면 빛의 속도 곱하기 138억 년 하면 반경 138억 광년 정도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이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이 되려면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딱 지금의 스케일로 138억 년 전에 뿅 하고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멈춰있는 우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빛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138억 광년이 말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팽창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팽창의 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천체의 빛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 사이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천체까지의 거리도 멀어져요. 따라서 이 천체의 빛이 지금 이 지구에 도달할 때쯤에는 원래 있던 거리보다 더 멀리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도달하는 빛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물리적인 범위는 138억 광년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현재 이 효과를 모두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한 460억 광년 정도가 되고요. 지름으로 치면 한 900억 광년 정도 크기가 우리가 실제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유한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드디어 아까 소개드렸던 올베르스의 질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올베르스가 물어봤던 건 뭐였냐면 우주가 정말 끝없이 무한하다면 무수하게 많은 별빛을 우린 지구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다 보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거리가 먼 별들의 밝기의 합이나 거리가 가까운 별들의 밝기의 합이나 다를 리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눈부신 우주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과거엔 우주가 마이너스 무한년부터 하염없이 먼 옛날부터 원래 쭉 있던 세계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오늘날의 빅뱅이론은 그렇지 않다. 우주에겐 명확한 시점이란 게 있었다. 138억 년 전보다 더 먼 과거의 빛은 지구에 닿지 않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 공간 자체가 무한할진 모르지만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빅뱅 우주론 하면 또 흔히 하는 착각, 중요한 착각을 제가 좀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한 점이었던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부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다 마음속에 잠깐 품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어딜까? 팽창의 중심이 어딜까? 거기가 빅뱅이 벌어진 폭발 원점이 아닐까?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우주 팽창의 중심이란 건 없습니다. 정의가 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두 그림으로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평선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팽창하기 전, 그리고 팽창한 다음 스케일이 넓어진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선 우주 위에 1번 은하, 2번 은하, 3번 은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2번 은하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살면서 양쪽에 떨어진 1번, 3번 은하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를 중심으로 다른 은하를 관측을 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두 은하만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되겠죠. 그럼 이 은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멈춰있는 우주 팽창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관측자를 옮겨서 1번 은하에 사는 외계인 천문학자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고 니들이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3번 은하에 살고 있는 외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닌데? 내가 가만히 있고 니들이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도망가고 있잖아. 내가 우주의 중심이거든? 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수평선 우주에서 우주의 팽창 중심은 1번, 2번, 3번 은하 3개나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팽창이라고 하는 비율만 늘리고 줄이는 팽창과 수축에는 원래 수학적으로 중심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주 팽창이 너무 특별해서 우주 팽창에만 중심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각형을 늘리건 수평선을 늘리건 상관없이 애초에 그냥 비율만 변화시키는 팽창과 수축이라는 그 현상에는 원래 중심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이게 원래 팽창과 수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제가 한번 좀 더 실제 우주에 가깝게 한번 표현을 드려보면 여기 지금 은하들이 분포하는 우주 거대 구조의 지도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팽창하기 전과 살짝 팽창시킨 다음에 두 장의 그림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한쪽 그림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한 은하를 중심에 맞추어서 두 그림을 포개 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은하를 제가 중심에 두고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 은하만 멈춰있고 나머지 다른 은하들만 사방으로 거리에 비례해서 쭉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저 은하가 보기엔 내가 지금 이 우주의 팽창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살짝 종이를 옮겨서 다른 은하를 포개 보면 아닌데? 내가 관측자 중심에 있고 너네가 멀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은하를 기준으로 보면 아닌데 내가 중심에 있고 니들이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도망가고 있어.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 2D 우주 위에서는 우주 팽창의 중심이 무수하게 많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팽창엔 중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에는 원래 중심이란 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더 아름다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우주가 점점 작아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서 빠르게 시간을 슉 돌려가지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멀리 떨어져 있던 별과 은하들이 점점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겠죠. 우주가 작아질 테니까. 그러면서 빅뱅 순간까지로 쭉 거슬러 가게 되면 제 발끝으로 모든 우주의 물질이 모여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우주의 시간을 빠르게 재생시키면 제 발끝에 모여있던 우주의 모든 물질이 다시 사방으로 쫙 퍼지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관측자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들게 되냐면 아, 내 발끝에서 시공간이 펴져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우주가 시작된 원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기준으로 내 자리를 중심으로 시간을 거슬러 갔다가 시간을 다시 돌려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우주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자체가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점에 모여있던 아주 작은 세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게 팽창에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놀랍게도 우주 팽창의 중심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점이었던 우주가 통째로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우주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우주가 시작되었던 빅뱅 원점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여기도 우주가 시작된 포인트고요. 여기도 우주가 시작된 포인트인 겁니다. 이 우주가 통째로 모여있다가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린 사실 이미 빅뱅 원점 위에서 발을 딛고 평생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나아가서 아까 제가 표현했을 때 먼 과거로 가면 우주는 한때 작은 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과거에 한 점이었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곤 하냐면, 아, 그러면 먼 과거에는 우주의 실제 크기가 0이었나 보다. 우주가 정말 코딱지 같은 작은 크기였다가 그게 팽창해서 지금의 거대한 우주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질문이 따라오게 되냐면, 그 코딱지 같았던 작은 우주 바깥은 또 뭐였을까? 그쵸? 우주가 한 점이었다면 그 작았던 우주의 바깥의 세계는 또 뭐였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 사실 여기에서 우주가 과거의 한 점이었습니다라고 할 때 저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우주가 출발할 때 그 시점에서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점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주 공간 자체는 무한할 겁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지금으로 보면 반경 460억 광년의 둥근 범위 안에 우주만 볼 수 있죠. 따라서 내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합니다.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도 내가 미처 볼 순 없지만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보다 좀 더 과거로 가볼게요. 과거로 가면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을 줄여봤자 무한합니다. 우주는 여전히 무한해요. 다만 뭐만 변하는 거냐면, 우주가 더 작았기 때문에, 우주의 스케일이 작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주의 전체 크기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우주를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겠죠. 내가 근데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의 나이가 고작 1억 년밖에 안 됐을 때 우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우주의 빛, 그 과거의 빛이 1억 년 전의 우주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의 순간에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당연히 더 작았겠죠. 자, 훨씬 더 과거로 가서 우주가 처음 탄생했던 빅뱅 순간, 우주의 나이가 빵살일 때로 가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우주는 무한합니다. 밀도만 높아지는 거예요. 우주의 스케일이 좁아지면서 훨씬 밀도만 높아질 뿐인 거고요. 여전히 우주는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주가 땅 출발했던 빵년의 시점이기 때문에, 우주가 0살일 때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간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점인 거죠. 따라서 먼 과거로 갔을 때 우주가 점이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진짜 의미는, 실제 물리적으로 우주의 실제 크기가 0이었다가 아니라 그 초기에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었던 관측 가능한, 물리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0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빅뱅을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갑자기 유가 통 튀어나오는 이상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빅뱅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원래 빅뱅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중 매체에서 빅뱅이 조금 잘못 다뤄지다 보니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원래 아주 높은 온도에 아주 높은 밀도로 아주 좁은 스케일로 뭉쳐있던 무한한 우주가 그냥 팽창하면서 밀도가 옅어졌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식어가고 밀도가 점점 빠르게 낮아지고 굉장히 지금처럼 휑한 우주가 되었다. 밀도가 줄어드는 과정, 그걸 바로 우주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한 높은 밀도의 유에서 무한한 낮은 밀도의 유로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이 실제 빅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팽창의 모든 과정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 끝자락, 관측 가능한 우주 끝자락의 어떤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별이 원래 별을 떠날 때는 그 별에서 출발한 원래의 짧은 파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주가 팽창하겠죠? 별은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주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매 순간 내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도 넓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빛은 계속 지구를 향해 날아올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던 별빛의 파장도 점점 길게 늘어집니다. 결국에 저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 때쯤이 되면 우주 스케일 자체가 훨씬 길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봤을 땐 원래보다 훨씬 더 파장이 길게 늘어난 에너지가 줄어든 붉은 빛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관측하는 먼 은하들의 빛이 원래보다 더 파장이 긴 붉은 스펙트럼 쪽으로 치우쳐서 관측이 되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올베르스의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우주 공간 자체가 무한할진 모르지만 그 무한한 우주 속에서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유한하다. 따라서 끝없이 모든 거리에 떨어진 모든 별빛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게다가 더 먼 거리에 떨어진 별을 보면 볼수록 그 사이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원래의 별빛보다 훨씬 에너지가 약하고 파장이 긴,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장이 긴 적외선 쪽으로 별빛이 다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별빛은 더더욱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밝게 빛나지 않고 어둡게 관측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바로 이 효과 때문에 최근에 우주로 올라가는 제임스웹 같은 여러 초기 우주를 관측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망원경들은 다 가시광선이 아니라 우리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적외선으로 관측을 해야 먼 거리에서 우주 팽창과 함께 파장이 이미 늘어진 상태로 도달하고 있을 먼 우주의 빛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올라가는 대부분의 우주 망원경들은 대부분 다 적외선 파장으로 우주를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